지지부진하던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일단 일단락이 돼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SKT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해 12월 SKT가 공정위에 인수합병 심사를 요청한 지 7개월 만의 일입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 대한 SKT의 의견을 들은 뒤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 보고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유료방송과 이동통신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독과점을 막는 방안이 포함됐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알뜰폰 사업 부분 매각, 방송 권역별 점유율 제한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이 일단락되면서 관심은 미래부와 방통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최종안을 미래부에 전하면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쳐 최종 인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방통위는 사전 동의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 9개 심사 기준을 토대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의 심사를 35일 안에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역시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미래부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수합병이 늦어도 9월에는 확정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